이거 많이 했었지, 이거. 슈퍼마리오의 초창기 버전. 이것도 많이 했어요, 이거. 이것도 보너스 먹어주고. 오케이, 들어가진다. 여기 들어가서 이게 동전을 다 먹는 거예요. 네, 맞아요. 슈퍼마리오 1. 슈퍼마리오 초창기 버전입니다, 이거. 참고로 이것도 비밀도 있잖아요, 이거. 막 빨리 그 콩나물 가는 거, 아니면 그 워프 타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맞아, 여기였다. 여기서 이건 먹어주고. 마리오 시리즈 많이 나왔죠, 보니까. 그 무슨 DS로 뭐뉴 슈퍼 마리오도 있었고, 그것도 많이 했었는데. 그뉴 슈퍼 마리오에서 그 거대 버섯 있잖아요, 그거. 거대 버섯에서 몬스터 잡으면 그 보너스 그거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맞아. 쟤도 있었다. 김선무. 쟤 이름이 김선무예요. 저 가시오보비 던지는 애 있어요? 제가 끝까지 쫓아오죠. 이러고 깼는데. 맞아, 이것도 그 폭죽 터지는 게 있는데, 끝에 수가 136이어야지 폭죽이 터져요. 이런 기믹도 있어. 이것도 그 몬스터마다 이름이 있대요, 이게. 그냥 버섯, 뭐, 빨간 거북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뭐 보스 이름이 쿠파, 그리고 쿠파 그 부하들이 뭐라고 그러지? 쿠파 그 보스 그 친위대들도 각각 이름이 있대요. 근데 이름은 다 까먹었어요. 여기 8 스테이지가 진짜 어려워, 이거. 엄청 길어가지고 되게 빡세요. 얘 거북이 이름이 엉금엉금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얘 버섯은 군바 같기도 하고. 그 해골 거북이 이름이 와르르래요. 그리고 그 유령은 북극북극. 아까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발판 좁은 데도 있어요, 이렇게. 특히 이런 방식 너무 급하게 하려다 무조건 죽게 돼, 이거. 저기 폭죽이 터졌죠. 마지막 스테이지라서 어려워, 이거. 보너스 버섯은 꼭 먹어줘야 돼요. 먹어주고. 아, 봐봐, 이게 어려워, 이게. 이걸
스테이지면 중간에 죽으면 그 시작 전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시작 전부터. 이거 컨트롤도 어려워 이거. 탈 스테이지가 지옥이야 이거. 오! 조심해야 돼. 조심.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옛날 버전이라서 어려워 이거. 둘! 됐어. 이게 시간 끝의 자리에 맞추면 폭죽도 이제 횟수 지금 6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6번 터져요 폭죽. 자 여기 제일 까다로운 놈 그 녀석. 저 망치 던진 놈 있죠? 얘가 제일 까다로워. 망치 던지는 저 거북이가 진짜 싫었어. 자,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제일 짜증나는 애가 그 망치 던지는. 자, 망치 던지는 거북이. 아, 이거 큰일 났다. 맞아, 진짜 짜증나요. 이렇게 죽을 때가 진짜 화가 나요. 제가 진보스에 가장 까다로운 보스. 막 밟으려고 했다가 저 망치에 맞아서 죽잖아요. 자, 또 나옵니다. 왜 확실히 잡을 때. 억! 아, 이게 아닌데. 큰일 났네. 아하, 이거. 이러면 꼬마로 깨야 돼 이거. 아 이거 못 깰 것 같은데. 이게 왜 못 깨냐면 끝판에도 망치 던지는 애 나오거든요. 맞아 여기는 그 완전 미로라서 길을 이거 길 모르면 절대 못 깨. 이거 완전 미로예요 미로. 길 모르면 진짜 엄청 했네 이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 성맵에 이 물이 있는데 저 불이 돌아다녀 저거. 물속에 어떻게 불이 돌아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스. 근데 망치 던지는 놈 있습니다. 둘, 셋. 봐봐 이러면 죽어야 돼. 근데 죽으면 출발점부터 다시 해야 돼. 네 물속에 불이 있어요. 불이 돌아가. 꼬마 상태면 거의 진짜 못 깬다 봐야 돼 이거.
자, 여기 물. 저게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신기하다르네 이거. 아, 이번엔 죽으면 안 된다. 이때 가야 되네. 자, 천천히. 깼다! 귀엽겠다. 제어 공주예요. 공주가 저렇게 생겼어. 네, 이제 퀘스트 끝났고, 이제 B버튼 누르면 2회차로 시작됩니다. 근데 2회차는 이제 스테이지 골라서 할 수 있어요. 보여줄게요. 지금 B버튼 누르잖아요. 지금 네, 피치의 공주예요. 초창기 시절의 피치 공주. 이 버튼 누르니까 저 월드에 올라가죠? 그럼 이제 골라서 할 수 있어요. 맞아, 이거 잠 뭐 이거 목숨 무한 있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네. 맞아, 2회차 되면 저렇게 변경돼요. 그러면 2회차 되면은 이제 그 거북이가 이제 저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스피드도 올라갔어요. 애들 저 투구벌레로 바뀌었죠. 그리고 애들 이동 속도가 확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되긴 하는데 그 네, 정확해야지 그 발동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될 수 있을지가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냐. 아, 이거 아닌데. 세이브를 해서 한번 보여줄게 이거. 여기 아니었고. 목숨만 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 그렇지, 여기였을 거예요. 이제 보내주고 여기서 이거. 자, 다시 보여줄게요. 이거거든요? 지금 점프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한 목숨이에요. 목숨 계속 올라가죠. 이 상태에서 제자리 점프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발동이 성공하는 거예요. 제자리 점프만 하면 돼요. 여성 제자리 점프하고 움직이면 안 돼요. 이러고 계속 하다 보면 목숨 쌓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목숨 무한으로 얻는 방법. 야,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기 멈추면 또 반복하면 돼요, 이거. 이거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이거. 영상은 보니까 되게 신기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되게 신기해, 이거. 어떻게 발견했을까? 이런 목숨 없는 거예요, 계속. 이런 기능이 있답니다, 마리오에.
이렇게 클리어하면 이제 목숨 수 한번 보십시오. 자, 목숨 무한하면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문양 이제 기호로 바뀌었죠. 저렇게 계속 죽어도 무한이에요. 지금 보면 2회차라서 저 이동 속도가 빨라요, 애들이. 그리고 투고벌레도 나오죠. 원래 투고벌레는 성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회차 올라오니까 빨간 거북이 대신에 쟤가 나온 거예요. 아, 빨간 거북이 나온 거. 맞아, 여기서도 많이 죽었지. 맞아, 그 미로맵 그거 한번 봐야겠다. 참고로 이거 저 쿠파 나오잖아요. 가짜예요. 셋, 넷, 다섯. 저 가짜 쿠파예요. 그 1 슈퍼마리오 1에서는 그 쿠파 다섯, 여덟 그 스테이지별로 있는데, 1부터 7까지가 가짜고 8 그 마지막 스테이지가 진짜 쿠파예요. 방금 죽인 건 그 분신이에요, 한마디로. 쿠파 분신. 이렇게 딱 해주고. 아, 맞아. 이거 하고, 그, 젤다 한번 보여줄게요, 젤다. 젤다 전설 있는데, 초창기 버전이 있는데, 깨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미로맵 한번 깨고. 콩나물 안 탑니다. 이제 다음판이 아니야, 다다음이 보스지. 자, 4-3. 죽어도 목숨이 깎이지 않아. 맞아, 이 발판이 진짜 어려웠어, 이거. 다음 판이 이제 성이죠.
맞아, 여기 이거 모르면 진짜 길 헤매게 됩니다. 이거 어딘지 모르면 길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답 루트로 가야지 클리어가 되는 스테이지라서 지금 위로 갔죠. 그러니까 위냐 중간이냐 아래냐에 따라서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 정답 틀리면 계속 반복이에요. 자, 오답이죠. 그럼 위도 중간도 아니면 이제 아래.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정답이에요, 이거. 정답 쪽으로 가야 클리어예요, 이거.